이래서 저는 이 44년 동안 많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개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고 진짜로 죽으면 천당이 있을 것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영광스러운 천당이 있을까? 퀘스천을 하는 사람 많은데요. 저와 같이 목회하면서 하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니까 이제는 천당인지 지상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그냥 아주 간단하니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원수들이 아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사도교인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 부인했습니다. 병도 고치는 거짓말이고 귀신도 쫓는 거짓말이었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남을 과거에 구원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당하신 대가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긍정지도를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나오면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올무에도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치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가난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보고 우리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위해서 몸찍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좋습니다. 철학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학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구원했더라면 우리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심으로 그 대가로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일생의 가장 위대하고 좋은 순간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고 같다. 푸른 시들로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새시도록 있습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나도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텔레비전에 계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손을 돌려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높이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시 여러분 어느 곳인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서 저와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대강당 안에서나 테레비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곳이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소리 내어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한 성도 여러분은 꼭 교회를 나가십시오.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신앙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으니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치료의 기도를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제일 많이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이 병든 사람들 그 자리에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앉은 그 자리에서 몸에 손을 얹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프면 대신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을 얹으면 주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은총인 치료를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법적인 치료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과 원수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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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기사와 이적으로 오늘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머거리가 듣고 장님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방이와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와 건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 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 아버지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주를 없애시고 가시와 넣기를 옮겨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가라는 물러가라. 남편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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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강물같이 넘치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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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여, 오리 아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바 칸야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바 오리 아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바 칸야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바 칸야라바 이 아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라바 칸야라발라 시아라바 구야라발라 시아라바 칸다라 오리 아라발라 시아라바 칸야라발라 시아라바 칸다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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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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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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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 하나님이여, 영광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주님 높임 받아주시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주님 높임 받아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시고 걸어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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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이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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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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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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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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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안야라발라시아라바 카드리 라카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아라바 칸야라발라시아라비 리아라발라 카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안야라비라바 카드리 오리아라발라시아라바 칸야라발라시아라비 리키아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안야라발라시아라비 라카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아라바 카야라바 칸드리 라모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바 칸드리 라카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아라발라야라카야라비라바 칸드리 오리아라발라시아라바 칸드리 라모야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비 리키아라발라시아라바 코야라발라시아라비라바 칸드리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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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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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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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출석한 사람 중에 뇌 종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쳤었습니다. 고혈압으로 한쪽 반신을 잘 못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갑상선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쳤습니다. 기관지 확장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 쇠약으로 늘 고생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병으로 혹이 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뼈에 디스크가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은 낫게 하십시오. 아토피스 피부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귀가 늘 울리는 소리가 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시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치료하는 것과 역사가 이곳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고침을 받을 쥐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드리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암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다 마음 푹 놓고 이제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자유와 건강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그저 병난 사람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기를 많이 든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은 사람이 나아지죠. 나은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 나하고 간증을 하십시오.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십시오. 이 간증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망차고 용기 있고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제가 온 세계 다니면서 병자회 기도해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간증을 참 잘해요. 그러나 제일 간증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간증 안 하고 다 숨겨놔다 집에 가가지고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갔어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주 앞에서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예. 어떻게?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나이도 50대 이제 초반인데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항상 이게 소변을 밤에 한 10번 정도 있는 한 시간을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저희를 아는 많은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 예배 어저께 목사님께서 신장이 약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해서 제가 막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이유로 오늘 이 예배가 장장 3시간인데도 제가 그 예배 전에도 물론 기도를 했었고 어제 밤에도 제가 딱 한 번으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제가 2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위에 혹이 큰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 혹이 너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잘랐어요. 제가 3개월 전에 잘랐는데 가끔 이 혹에 대한 제가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려서 혹시 이걸 건드려서 이 속에서 다시 아물지 않고 이게 좀 이상이 없나 항상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하실 때 아픈 부위를 만지라 할 때 제가 이렇게 만지고 기도를 하는 순간 여기가 막 아팠어요. 그냥 막 아팠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낳는 사람 손들을 하는데 저는 아팠기 때문에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3분과 한 5분 딱 지났는데 이 아픔이 싹 없어지고 그냥 마음의 평화가 와서 집에 와가지고 못했나봐요. 너 거기가 아픈 게 낫다 이렇게 알려준 걸 제가 모르고 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밀어내갖고 그걸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멘. 여기에 이 노이로 제가 없어진 마음도 거예요. 마음도 치료받고 몸도 네. 치료받고 God bless you. I'm very timid now, but I was so blessed because my sister this morning about your meeting, and I said I have had a heart problem. Oh, sure. And I know God heals. I've been reading your books since you started writing them, and I know I believe in healing. I believe in everything, and I said, Lord, I'm waiting. I'm going to that meeting, and you're not only going to heal me, you're going to deliver me from everything that the enemy has stolen from me and has been attacking me. And before you even got here, before anything started, I was sitting there and I was feeling so sick, and my heart was hurting so bad. And I felt like, oh God, I can't take any more of the pain, so heal me right now. And it just went. Heavenly Father, I lay my hand on our dear sister right now.
By thy mighty power and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hou hast delivered her this moment. Thou hast touched her and healed her right now. You pain, you shall never return. I rebuke you. You must disappear from now on eternally. Sister, you have been healed, delivered, and you are cured. In Jesus' name, amen. Yeah. 저 진실 다락방의 안영택 집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수술을 두 번 하고 머리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인도받아가지고 은혜 속에서 참으로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남모르게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어젯밤 이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9시 배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머리가 너무 맑고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서 잘 못 치는 컴퓨터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 반원들에게 좀 알리고자 1시, 2시까지 매달렸는데 컴퓨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자고 나왔는데도요. 너무 오늘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는 진짜 저를 위한 자리임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멀리 산디에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을 나가서 이 갑상선 존을 수술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언니가 가면 꼭 나올 수 있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믿음을 줬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목사님이 갑상선 존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갑상선 존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사라질 거라고 믿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이 남은 걸지어다. 내 미련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어저께 한 일주일 전부터 가랭이에 사마귀가 나가지고 저 운동하러 가면 띵띵이 할 때마다 걸구치고 아주 불편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시는데 사마귀 있는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가랭이 있으니까 만져볼 수 없고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손을 한번 대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목욕할 때 가서 딱 보니까는 사마귀 대신 완전히 까만 그게 싹 말라가지고 껍데기 여기 화탄 까시까시 돼버려가지고 딱 떨어져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귀가 멍 울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 한 4년 5년 전부터 한 50% 히어링이 없어요. 레스 쪽에. 근데 아직도 가끔가다 이렇게 윙소리가 나는데 깨끗이 날 거를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자꾸만 아프고 사물을 볼 때 너무 아프고 항상 그래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눈이 아프신 분이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눈에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네, 네.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시라는 거 정말 믿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 10년 넘게 오른쪽 귀가 울려가지고요.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귀 울린 사람 이렇게 오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울리는 거 오른쪽 귀예요. 오른콽 귀. 예. 이게 막고도 내 말 잘 들리죠? 예. 귀가 울렸었어요. 아 들리긴 들리는데 울렸다. 예, 이제는 안 들린다. 예, 예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나이는 젊어 보이지만 애가 둘 있는 엄마거든요. 여섯 살하고 일곱 살인데요. 제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이 어깨가 굉장히 피곤하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특히 금요일만 되면은 좀 회사에서 일도 길고 해서 굉장히 어깨가 많이 아프고 짓눌렀는데 어제도 일을 끝나고 이제 성가대에서 이제 쓰는데 목사님 설교를 중간에 듣는데 이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이 아픈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랬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등 아픈 사람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실 때 아, 내가 이 어깨 눌렸던 그 병이 다 낫구나 했어요. 그래도 어저께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인터넷으로 제 병 나은 거 12시 반까지 제가 타입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띄우고 그랬는데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오고 그리고 또 회사 가서 일하고 왔는데도 그리고 굉장히 이 어깨가 아파야 되는데 어깨가 지금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 발에 오른쪽 발에 무좀이 좀 되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 무좀도 나셨다고 제가 또 변비도 있는데 변비도 다 나셨다고 제가 다 나은 점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팠댔어요? 폐암. 말기. 폐암 말기. 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99년 12월 달부터. 그래요? 수술했어요? 수술도 못하고. 수술도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아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치료받다가요. 여기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것 같고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어제 저녁에 왔댔어요? 못 왔어요. 오늘 네. 처음 왔어요? 네. 오늘 이제 다시 폐암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폐암은 떠나가시죠. 여러분 저주하는 이 폐에서 사라질지요. 하나님이여 오늘 제가 안수했으므로 이 딸이 너에 나서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이제 편안하게 가세요.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모든 제사같이 걸어 있네. 신 주고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캐나다 간증하러 왔어? 그래 간증.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셨는데요. 근데요, 잠재 때마다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좀 목소리가 낮은 것 같아서. 목소리가 커졌다고? 좀 낮은 것 같아. 낮았어. 이제는 완전히 깨서 맑은 목소리로 살아라. 너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아기 둘째 아이 낳고 계속 하루에 한 10여 차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 때도 두세 번 이상은 제가 깨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목사님 집회를 사모하면서 그동안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제 제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않고 고침 받은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한 밤에도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한 번도 안 깨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막내 오빠가 어저께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전부 불교 가정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고 오빠들이 두 사람이나 돌아가셨는데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돌아가신 오빠의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언니인데 언니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걸 뒤에서 봤습니다. 오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병실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영접하겠노라고 외치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주님 앞에 아멘하고 힘을 다해서 두 번 세 번 외치던 오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폐암으로 고침받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뒷자리에서 부러워서 눈물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저희 오빠가 막내 오빠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 너무나 자, 이겁시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에 있는 여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허리 아랫부분이 다쳐가지고 사실 평생 이제까지 저 지금 35살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가지기가 힘들고 항상 똑바로 앉아있거나 뭐 서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오래 걷거나 그러면 아주 배기 아프고 전체 등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를 똑바로 하기가 몹시 힘들고 막 심한 어떤 피로감 같은 거에 많이 시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등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늘 평생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제게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믿고 그때 정말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실 제가 남들 앞에 나서고 이러는 거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저기 저 앞에 앉아있다가 제가 용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한 60년가량 안 믿으시다가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5살이 됐는데 아직 씻도 못 가고 좀 그렇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 마음의 치료를 하나님이 허락해 예, 주셨다.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예, 예.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예. 허락해 주신다는 거 믿고 예. 또 제가 여기서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20살짜리 딸 뇌종양 수술을 받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낳기를 바라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1년 전에 성모병원 한국의 성모병원에서 김봉준 목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같이 저희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20살짜리 딸이 저기 와 있거든요. 근데 나오질 않아요. 우선 목사님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때 제가 김봉준 목사님 기도하고 그 딸이 갔으니까 예, 기도를 그 했잖아요. 예, 그 딸이에요. 낳았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낳았다고 믿어요. 근데 네. 우리 딸은 아주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안 나와. 안 나와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간증할 사람 이제 너무 많은데 10초씩만. 네. 조금만. 저는 평상시에 요사이 좀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목도 금방 쉬는데 어제 기도를 받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알레, 아멘. 네. 전 한화고등부 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리를 다쳤어요. 힘줄이 막 늘어나고 해서 여기 두 발을 다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 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너무 무리하거나 이렇게 굽시는데 계속 이렇게 다리가 쭉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잠을 자려고 이렇게 힘들 때 잠을 딱 자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맨날 이렇게 다리 꼬여가지고요. 다리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막 다리가 되게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발목 다쳐서 나을지도 그럴 거 아니야? 입고 나왔고 또한 제가 변비도 입고 이렇게 소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지 나왔어요. 저는 작년에 신장염으로 아팠었는데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단백질 검사했는데 다시 아팠어요. 근데 오늘 집회 처음 왔는데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신장염 얘기하셔가지고 마음 편안한데 다시 마음이 편하면 됐어.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하면 됐어.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는 다음 달이면 6살인데 내성마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저한테 확실한 어떤 응답을 주셔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밤인데 저희가 정말 장로교회가 갖는 우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 뭐 다 똑같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영성에 관해서도 존재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있다고 할진데 우리 장로교는 인격적 영성, 내적 영성, 존재적 영성 이런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또 우리 성령 운동하는 교회의 능력 충만과 또 이런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편인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민사회의 보편적인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많은 분들 간증하러 나왔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나라 재림의 단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쓰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앞뒤 좌우에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간증을 하겠는데, 딱 한 3초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이 병과 또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향하여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앞뒤 좌우에 3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2, 3초 동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구나. 같이 한번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요.